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뭐야? 펑티모를 보고 행복한 마왕과 경직된 와나나?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하면서. 저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기서 박수 치는데 머독님이 나보고 박수 똑바로 치라고 갑자기 협박한 짤이 있거든. 박수 똑바로 쳐요. 쫀이기 아니고요. 내 오른쪽에 수상한 녀석들 몰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 맨날 이렇게 능청스럽게 연기 잘하시는 분. 이분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 좀 요청드렸어요. 사진 요청드렸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서있고 이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갑자기 펑티모가 나왔어요. 내 옆에 펑티모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개쩔지. 저건 이제 무대 내려와서 찍은 거고 부탁드려서 와나난 부럽게도 한 장 더 찍었지롱. 중요한 사람이 안 나왔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 펑티모랑 웃기시지만 다 왔어요. 그거 하나로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 사진을 찍었던 건 두 번째 날이었어요. 첫 번째 날은 사실 뭐 별거 없었어. 두 번째 날이 좀 이제 진국이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첫날이었습니다. 저날은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답해 이꼬르 노잼이었습니다. 와나나가 기대했던 다이아 페스티벌. 두구님 안녕하세요. 두구님 안녕하세요. 번호 교환 어디 사진 같이 찍을까? 따따따따따따 하하 오늘 답이 정말 재밌는데? 이거였어요. 사실 나는 거기 팬분들을 만나는 거랑 내가 아는 스트리머들 만나는 요거 두 가지였거든. 실상은 내가 등장하니까 나는 내가 아이돌인 줄 몰랐어. 걸그룹 뺨치는 수준으로 남자 팬분들이 이렇게 아이돌 취급해줄 줄 몰랐거든. 막아가지고 와나나 와 잠깐만 방목 치고 나서 돌아다녔어. 다른 사람 없나? 아니 누가 없어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야. 스태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네 와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만 쫓아다니고 있답니다. 아 저만 돌아다니고 있군요. 다이아 페스티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중요한 자리, 아름다운 그 행사장, 그 축제 분위기, 거기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나는 지스타처럼 외칠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막 정록색입니다 했던 것처럼 외칠 줄 알았는데 내가 외치지 않아서 되게 서운하셨구나. 세 번이나 외쳤어요 씨발. 네가 뭐 들은 거야? 첫날에 외치고 두 번째 날에 외치고 세 번째 날에 외쳤어요. 노란색, 남색입니다. 형덕 형이 이제 행사 끝나고 날 불렀어. 가서 찍었던 게 이제 이겁니다. 저때 찍은 게 이겁니다. 이거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절대 노란 옷을 입은 꼬마의 챔피언 벨트를 뺏는 깡패 영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지수님. 아니 지금 빨리 내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놔. 내가 널 이만큼 만들어버리겠지.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내놔. 안경 눈깔 다 뽑히고.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거 제 건데. 네 그거 내 거 없어. 빨리 지금 내 주머니에 쏘고 넣어. 골로 가고 싫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나 했더니 이거 아카드잖아. 어디서 많이 만나 했네.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은별이가 이제 대구에서 부산으로 왔어요. 은별이 답해 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별이한테 이제 머독님을 처음 보여줬죠. 머독 형도 같이 쓰는 이제 숙소에 나랑 은별이가 갔어. 안녕하세요. 여기 이쪽은 이렇게 뭐 김은별 컴퍼니라고 이제 제가 안 동생이에요. 머독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머독님이 샤워 다 하고 나서 그 포즈 있잖아. 머독 특이 포즈로 쌍꺼풀 없어요. Holy Jesus. 이렇게 쳐다봤어요. 은별이가 실수로 뭐 발 삐끗했나? 머독님 뭐 이렇게 뭔가 툭 쳤나? 이거 했는데 은별이가 아씨발 그랬어.
씨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진짜. 아 괜찮습니다. 그 처음에는 씨발. 아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씨발. 아유 그게 아니고 아유. 아 농담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이건 제 씨발. 아유 그게 아니고 이거. 아유. 편집장 이거 그대로 영상에 쓰시면 됩니다. 이거 무료 부금이래요. 아이 아이 좋아. 은별이가 굉장히 쪼이트를 까이는 여기 됐습니다. 근데 인생은 내리갈굼이라고. 하. 그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일로 와봐. 귀여워요? 웃어요? 원하는 웃어요? 원하는 웃어요? 원하는 웃어요? 웃어요? 웃으라 그래서 웃어요? 친한 척해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뭐예요? 껌이요. 내놔요? 지갑에 돈 있어요? 돈 얼마 있어요? 내놔요? 돈 더 있어요? 돈 더 없어요? 있어요? 내놔요? 또 있어요? 돈 더 있어요? 없어요? 됐어요. 이제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네. 편하게 있어요. 이제 다 뺏었어요. 네. 편하게 있어요. 원하님 처음 보는 여자애가 저거 씨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잡혔습니다. 야 연결아. 에? 웃어? 웃어? 야 뒤질래? 아니 그게 아니고 노동님 잘했어요. 돈 1000원 돌려줄게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 머독님 시킨 대로 막 은별이 졸라 깠어요. 은별이를 깔 때마다 머독님이 1000원씩 주셨어요. 저한테 제 돈을 1000원씩 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2만 얼마를 받았으니까 은별이한테 20-30번 정도 쌍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돈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그러고 나서 내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형덕형하고 나랑 지갑이 똑같아. 그래서 형덕형이 나랑 지갑 똑같다고 열어봤는데 아니 웬걸? 형덕형의 민증 사진이 그 내 도네이션 이미지 중에 내 학생증 사진 있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딱히 할 건 없고 내 학생증을 형덕형 민증 사진 거기다가 넣어놨어.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장면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지. 어? 어? 어여? 뭐여? 뭐여? 원한 아니여? 뭐여? 이게 왜 있어? 굿. 그래가지고 일단 다같이 이제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모동님은 그 팬분하고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따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따로 이제 그 피자집 거기를 가기로 했어. 모동님 갔으니까 우리 뭐 피자나 먹자. 그래서 피자를 딱 했는데 피자집 갔는데 피자가 마감 시간이 30분 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참 둘러보는데 저기 테이블 구석에 모독하고 팬분이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버덕님 형덕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거기서 버덕 만나서 반갑잖아. 너무 신나가지고 그 피자 주문한 거 제가 먹고 가도 돼요? 근데 버덕님이 원하니? 원하니? 36개 주렐랑 되어 있습니다. 기대른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뭉친 멤버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산저교수 안저와 눈쟁이님이 합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막 먹는데 눈쟁이님 본인이 너무 피곤하셨던 거야. 우리가 밥을 먹는데 자꾸 눈쟁이님 혼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눈쟁이는 어떤 유튜버입니까? 컴자를 아니니까 컴퓨터 정보 거의 탑급 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잘 도와주셔. 근데 눈쟁이님이 자꾸 자잖아. 형덕형하고 내가 이러고 있었어. 형덕형이 이러고 나 형덕형이 이러고. 근데 오버클럭 옆에 내가 있다가 오버클럭 말고 그 순행클럭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자극하는 방법은 터무니없는 지식만 하는 거야. 오버클럭은 그 메인보드만 바꾸면 돼. 대충 램 그냥 아무나 대충 때려넣으면 그 오버클럭 돼. 아 형 근데 그 수냉쿨러는 그 무속성이고 나는 이제 용암쿨러 써. 이 머릿속에 이게 뭔 소리야 씨발.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박수쳤어. 아 눈쟁이 일어났다고. 전문가를 빡치게 하는 방법이었죠. 이제 눈쟁이는 깨우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각자 숙소로 헤어져서 잠을 잔 게 이 첫날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끝! 맞으서거든? 은비를 허벅지를 때리다가 신나가지고 갑자기 날 때려. 나 진짜 있는 힘껏 당신에게 쫄았다라는 거 배를 보여준 개처럼 이렇게 나를 항복에 표출한 건데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면은 난 정말 억울합니다. 언니 개뿔이 나왔어! 짬! 참! 짬! 참! 짬!